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역홍입니다. 자, 올림퍼스 1 유닛 18 리딩 1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어, 자, may lie 조동사 동사 원형이죠. 자, lie 할 것이다. 거짓말. 자, 야, 들어가네요. 자, 거짓말 할 것이다. 또 나중에 들어가네. 자, in order to 혹은 우리가 so as to 쓸 때 뒤에 동사 원형 쓰죠. 그래서 동사 원형 하기 위해서의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입니다. 부사의 목적. 하기 위해서 뜻이에요. protect 보호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긍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sense of self는 스스로의 감각. 개인적인 뭐 스스로의 감각이라는 존중의 감각이죠. 자, 라고 says 말했어요. 자, 연구자. 자, 제니퍼 알고가. 자, study가 주어죠. 자, she conducted까지. 저 대생략 구조죠, 여기서. 자, 연구자인 여자가 conduct, 수행. 했던 연구는, 자, rebuild, 드러낸다. 자, 드러내는데 대접속사고요. 자, 사람들은, 아, even more, 지금 비교급 강조 쓰고 있죠. Much even still far a lot. 훨씬 더 기꺼이 거짓말. 자, 그래서 be willing to예요. 그래서 be 동사 willing to 동사 원형. 기꺼이 더 거짓말 하는데 to 누구에게 전치사죠. 자, co-worker는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까? 동료. 자, 동료하는 동료에게 거짓말 하는데. 자, 실제 비교급 than이에요. 여기서 more than. 자, then they are. 자, they are lie 생략이죠. 그들이 거짓말하는데 to stranger, 낯선 사람보다 친한 사람에게 더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자, according to 따르면이죠. 자, 알고 아까 연구자였어요. 연구자에 따르면, 자, 우리는 원하는데, 자, to protect 하는 것을, 자, 보호하는 것을 우리의 스스로의 이미지를, 자, in company of others. company에서는 함께 할 때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문맥 속에 있을 때 뜻이에요. 자, especially 특히. 자, 사람들인데 여기서는 whom 생략구조죠. 혹은 that도 되죠. 자, we care about. 자, 우리가 care하는, 신경쓰는 사람들에게. 자, 그리고 우리는, 자, 대어폴 삽입절이고요. 그러므로, 아, 동사는 tend to 뒤에 동사 원형 썼어요. 자, 그러면 tend to 경향이 있다. 자, 경향이 있는데 연관 하는 경향이 있다. 연관. 자, 인 어디에? deceptive 형용사고 behavior에. 자, 명사 들어간 거는, 자, 전치사 뒤에 명사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속이는. 자, 속이는 행동에 연관 짓는 경향이 있다. 자, if 만약에 doing so. doing so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이 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속이는 것이. 자, 그래서 동명사가 주었죠. 자, doing so. 동명사가 다시 주어니까 여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ccomplish의 단수. 자, 그래서 S 들어갔다는 거 주의하시고. 성취 한다면은, 자, 대시 말하는 건 뭐야? 자존감 보존. 자, 자존감 보존의 목적을 가진다면은, 자, 그녀의 실험에서, 자, participants가 또 주어네요. 참가자. 자들은, 자, were asked 수동으로 썼어요. 요청되었다. 자, whether, 월 들어갔나요? 아, 보이네. 자, 왜들은 그냥 여기서는 목적으로 인지 아닌지로 가겠습니다. 자, 이 참가자들이 would lie, 거짓말 할지 안 할지, about, 전치사 뒤에 또 명사 들어가죠. how, 의문사, much, 자, they had paid에서도 어법, 대과거예요. 이전에 지불했는지를 새로운 자동차에게. 자,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had paid, 지불했더라면 또 대과거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200 덜 지불했다면 너는 어떻게 말할래? 너 더 많이 냈다고 할래? 호구될래? 아니면 너도 더 적게 냈다고 말할래? 이 뜻이에요, 지금. 자, 그 결과는 당연히 뭐 더 적게 냈다고 했죠. 보여주는데. 자, 사람들인데. 자, 그 참가자들은, 자, 자기가 호구되기 싫어서, 아, 당연히 나 저 너보다는 적게 냈지, 바보야.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참가자들은, 어디 갔죠? 그 결과는, 자, 보여주는데, 대접속사. 자, 그 참가자들이 were more willing to요. 더 기꺼이 lie 했어요. 그래서 주의하는 거 여기. 더 기꺼이 거짓말했다. 자, to는 여기서 전치사죠. 자, 누구에게? 동료에게. 자, then 여기서도 more than 구조입니다.
to 누구보다? 자, 낯선 사람들보다. 그래서 to 거짓말 to 거짓말 to 여기 주의하시고. 자, 그다음 to pretend는 여기서는 to 부정사 부사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뭐뭐인 척하기 위해서죠. 하기 위해. 위에서 뜻이고 인척하기 위하여. 자, that 접속사 썼고요. 자, 그들이 자, 참가자들이 자, had paid도 대각으로 썼어요. 이전에 지불했다고. 자, 르 빈칸 내켜낼 수 있어요. less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덜 지불했다고. 왜? 후보 되기 싫어서요. 자, actually they had에서 paid 생략이죠. 그들이 실제 지불했던 것보다. 그래서 주관식 문제로 that purpose 아까 목적은 자, to protect self image 스스로의 이미지를 보존하기 위해서인 company of others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할 때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 뜻이었죠. 그래서 요약문으로 according to the study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자, are more willing to 뒤에 동사 원형 더 기꺼이 거짓말하는데 to imitate 아닌데 이거 다 imitate가 아니고 intimate네요. 그래서 for familiar 정도 됩니다. 그래서는 아, 잘못 봤어요. 더 친숙한 사람에게 더 거짓말하는데 자 for 뒤에 명사 들어가죠. for the purpose 목적으로 아 이제 노안이 와갖고 자 of maintaining 유지하는데 스스로의 이미지를 더 친한 사람에게 더 거짓말 잘한다는 거죠 그냥.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 왜 한다? 스스로의 자존감 보존으로 내가 너보다는 바보 아니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거짓말 좀 하지마. 좀 이상한 표정 짓지 말고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아보존의 목적으로 한 지인에게 거짓말.